코로나로 얼어붙은 제조업 체감 경기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의 공급망 대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겹치면서 부정적 전망을 키우고 있는 건데요. 관련 소식 김종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우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내년 제조업 체감 경기 전망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겁니까? 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2,300여 개 제조업체들 대상으로 내년 1분기 경기 전망 지수인 BSI를 조사한 결과 올 4분기보다 더 악화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BSI가 100 미만이면 전분기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요.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내년 1분기 BSI는 89로 4분기보다 2포인트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지난 3분기 103을 기록했던 BSI가 4분기 91로 추락한 점을 고려하면 2개 분기 연속으로 하락한 셈입니다. 업종별로는 건설 비수기를 맞는 비금속 광물, 또 원자재 가격 영향이 큰 정유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코로나로 시장 회복이 더딘 식음료와 전자장비 등의 부정적 전망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제약과 의료정 및 화장품 등은 기준치를 상회하면서 실적 개선이 전망됐는데요. 지역별로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전국에서 조선부품 업체가 많은 경남, 그리고 보합세를 기록한 세종을 제외한 전 지역이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특히 영세 제조업체가 모여있는 경기와 강원, 전남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네,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각종 불확실성에 아직도 내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기업들이 많다고요. 네,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에서 제조기업의 내년 사업 계획을 수립했는지를 함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응답 기업 4곳 중 3곳, 그러니까 73%가 넘는 기업이 아직 내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한 겁니다. 이들 기업은 사업 계획 미수립 이유로 시장 불확실성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위기 대응에 집중하느라 지연됐다는 응답과 신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기업도 많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내년 제조업체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그 부작용들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경제 불확실성과 불안 심리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 제조업체 중심으로 피해 극복과 내수 회복을 위한 지원책과 함께 원자재 가격, 공급망 문제, 그리고 금리 부담 같은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